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후원 11년 차 토브백 대표 정주윤입니다. Watch as it breaks down beside us. We risked everything. 처음에 저희가 후원을 할 때 어디 기관이 가장 투명할까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엄청 서치를 하고 서치한 결과 가장 투명한 곳이 월드비전이어가지고 저희가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Would you still take me for fool if I lay? 17년 전쯤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너무 앞도 안 보이고 되게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차에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인도에 그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이름을 물어보더니 자기 손바닥에다가 제 이름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써주고 저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버스에 올랐는데 그 아이가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울면서 저를 막 찾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서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성인인 나도 그 당시에는 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의 절반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익의 정말 50%를 절반을 그냥 떼어서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갈 때 좀 울 준비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울려고 했던 그 포인트랑 다른 포인트에서 제가 눈물이 났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막 밥도 잘 못 먹고 하루에 거의 한 끼를 간신히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진짜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작고 가녀린 손으로 곡괭이질을 하고 부모의 일을 도와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 밝고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곡괭이질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떡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작은 거라도 받았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딱 생기면 그 작은 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는 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받은 게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비밀 같아요. 비밀. 지금 시작해 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